자, 이틀 전 월요일입니다. 제 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은요, 교수님, 저 울어요. 저 화들짝 놀랐어요. 게시판에 운다는 글이 올라왔으니까요. 이 글을 쓰신 분은 공부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냐면요, 지난달 6월 13일입니다. 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게 6월달부터, 그것도 6월 13일부터 공부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때 올린 글이, 와, 지금 넉 달 남았는데 공부 어떻게 하면 되죠? 제 기억으로 제가 달아드린 답글은, 공부는 시간보다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답글을 달아드렸거든요. 그게 와닿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한 달 동안 정말 노력을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육아맘입니다. 애들 키우면서요. 그러면서 틈틈이 계속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 달도 채 못 되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학교론, 기초과정, 기본과정, 고급과정 전부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돌보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 6개월치 과정을 한 달에 다 끝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아마 본인이 감동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 공부를 내가 이겨내고 있구나. 그래서 교수님 저 울어요 했던 거예요. 아마 저라도 울었을 거예요. 힘든 생활 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한 달 동안 멋지게 성과를 냈을 때 아마 저라도 울었을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제 시험이 석달반 정도, 곧 100일이 다가옵니다. 100일이. 열심히 해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본인이 감동할 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본인이 감동할 만큼 열심히 하면요, 저절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틀 전 글을 쓰신 이분은요, 울었다. 분명히 합격할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힘든 걸 이겨내고 열심히 했으니까요. 나머지 석 달 그대로 하시면 꼭 합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왕 힘을 친다면 나 스스로가 감동할 만큼 열심히 하시면요, 결과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은요, 수요 공급 이론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 강의 순서 아시죠? 자, 첫 번째는 요약지 정리하고, 요약지 정리한 만큼 이제 문제 풀이하고요. 맨 마지막 시간에는 실전 종합 문제 있죠, 여덟 문제. 이렇게 풀이를 진행합니다. 자, 먼저 요약지부터 먼저 볼게요. 요약지. 자, 요약집은 수요 공급 이론이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아마 작년에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요 파트는 올해도 네 문제 또는 다섯 문제 나온다고 보세요. 네 문제 꼭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먼저 1번 부동산 수요부터 봅니다. 첫 줄, 수요란 밑줄입니다. 일정 기간 밑줄. 자, 이제 일정 기간은 유량인 거 아시죠? 자, 재화와 서비스를, 자, 밑줄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밑줄. 살려고 하는 것이다. 구매 동그라미. 구매하려고 하면 수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일정 기간이죠. 유량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2번 사전적 동그라미. 사전적 개념입니다. 즉,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시험은요, 자꾸 단어 바꿔서 묻죠. 구매한 하면 틀린 말입니다. 구매한 것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 유효 수요 동그라미.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개념은 분설에서 잘 나옵니다. 일정 기간 유량이다. 살려간다. 사전적 개념이다.
그리고 구멜에게 뒷받침된 반드시 유효수요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부동산 공급은 이제 파는 거죠. 자, 공급은 이제 그냥 편하게 볼게요. 첫 줄.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판매 동그라미. 자, 비교되시죠? 구매하면 수요가 되고, 판매하면 공급이 되고, 나머지 밑줄 안 껐어요. 앞에서 밑줄 다 껐으니까. 그래서 1번, 유량 개념 밑줄. 일정 기간이죠. 2번, 사전적 개념 밑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 유효 공급 밑줄. 공급은 별로 안 나와요. 개념은요, 수요를 자주 묻습니다. 3번요, 유량과 저량은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토탈 8번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시험은요, 유량, 저량을 물었던 게 31회, 2년 전 시험이죠. 그래서 올해 또는 내년 시험이면 유량, 저량 또 나와야 됩니다.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유량, 저량 나왔다면 이런 거 틀려버리면요, 합격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득점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모 박스가 나와요. 자, 그림 밑에 보시면 1번 유량, 2번 저량이 나와요. 결론은요, 종류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 1번 유량은요, 첫 단어 일정 기간 밑줄 당연히 아시는 거고, 예를 들면 자, 얘를 무조건 전부 다 밑줄 하지 마시고 핵심 단어 키워드만 밑줄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개인 소득인데 소득 밑줄, 소득. 다음 단어 월급여 밑줄. 한 달 봉급이죠. 기간입니다. 유량입니다. 다음에 임금 밑줄. 급여와 같은 뜻이죠. 국민소득 밑줄. 1년 동안의 소득이니까 유량입니다. 소비 밑줄. 다음에 저축 인구 변동 밑줄. 순영업 소득 밑줄. 건물의 임대 수입 밑줄. 단기 순이익 밑줄. 지대 수입 밑줄. 이자 비용 밑줄. 신규 주택 공급량 밑줄. 아파트 생산량 밑줄. 주택 거래량 밑줄. 이런 단어가 모두가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다음에 저량은요, 일정 시점 가로 현재 밑줄. 현재 시점을 가리키죠. 자, 예를 틀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자산 밑줄. 자산은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자, 순자산 가치 밑줄. 얘는 바로 다른 말로 자본이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모두가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 또는 자본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줄. 도시 인구 규모, 인구수를 말하죠. 저량이 되고요. 국부 밑줄. 주택 재고량 밑줄. 통화량 밑줄. 이런 단어만 잘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 이런 단어를 나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을 잘 쳐야 돼, 시험을.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시험 패턴은요, 항상 최근 시험은 박스. 유량, 저량은 박스를 많이 물어요. 방금 밑줄 다 그었잖아요. 이런 단어를 섞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또는 여덟 개 줄 수 있거든요. 주로 여섯 개를 줬는데 이제는 한두 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어를 한 일곱 개, 여덟 개 준다고 보시고 여기서 이제 유량은 몇 개인가, 저량은 몇 개인가, 예. 여기서 이제 득점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자,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돼요. 꼭 득점하시고요. 네모 4번 내려가죠.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 얘는요, 과거 시험은 12회 때 한 문제 직접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괄호 1번 주택 유량이 나오고 2번 주택 저량이 나와요.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2번 저량은 일정 시점이죠. 그럼 이제 얘도 단어를 구분하자. 먼저 1번, 동그라미 1번.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란 당연히 일정 기간이잖아요. 일정 기간.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다. 보유 동그라미. 여러분 마평 공무원은요 전부 다 핵심 단어예요. 키워드.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문장을 착 보자마자 보유가 눈에 팍 꼽혀버리면 실력이 좋은 겁니다. 다음에 2번 주택 유량 공급량이란 유량이니까 일정 기간이죠.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다. 공급 동그라미. 공급은 그대로 이제 단어는 굳이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죠. 공급이 나왔으니까. 2번 주택 저량이다. 저량은 일정 시점이죠. 따라서 1번 주택 저량 수요량이란 일정 시점은 아는 거고요.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다. 보유 동그라미. 아, 문장에서 보유라는 키워드가 나면 모두가 수요를 가르쳐요. 수요는 보유가 키워드가 되고요. 2번 주택 저량 공급량이란 일정 시점이죠.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다. 존재 동그라미. 존재. 자, 이제 감 잡히죠. 그러면 보유라는 단어 나왔다. 수요를 가르치고 공급 또는 존재 이런 단어가 공급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문장을 해석할 적에는 항상 학계론이건 민법이건 공법이건 모든 단어 심취적에는요 문제를 보면서 키워드가 팍팍팍 꼽혀야 됩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집을 정리하는 것도 키워드를 짚어주는 거잖아요. 5번 함수 패스 넘어갑니다. 심의 안 나와요. 네모 6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여기다가 별표 시기하시고 원래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거의. 원래 거의 나온 근거는요. 안 그래도 중요한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는 필히 아 이거 무조건 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는요. 자, 흐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 거를 2번 보게 되면 자, 수요량의 변화가 있죠. 한 장 넘겼더니 거를 3번 수요의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나왔다 켜도 이거는요. 반드시 득점해야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거를 2번부터 볼까요? 수요량의 변화는 자, 무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아세요? 해당 상품 가격 밑줄 해당 동그라미 다른 말로 그 재화 가격이죠. 그래서 해당 상품 가격 그 재화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요. 2번도 밑줄입니다. 수요 곡선상 이동 밑줄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그 재화 가격 곡선상 이동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 한 묶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수요의 변화는 동남 1번 밑줄입니다.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 밑줄. 자 이외 동그라미. 그러니까 해당 상품 그저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수요의 변화가 되고요. 2번 밑줄입니다. 수요 곡선 자체 이동 밑줄.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저 이외 나머지가 곡선 자체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가 된대요. 충분히 구분되시겠죠. 자, 그러면 7번 내려갑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앞에다가 별표 1개. 자, 비교되죠? 앞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별표 3개에서. 왜? 거의 나올 거니까. 이에 비교해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는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체크합니다. 2번 공급량의 변화, 3번 공급의 변화. 그리고 2번 공급량의 변화는 1번 밑줄입니다. 해당 상품 가격 밑줄. 해당 동그라미. 그 재화만이, 그 재화 가격만이 공급량의 변화가 되고요. 2번도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상 이동 밑줄. 구분되시겠죠? 3번 공급의 변화는 1번 밑줄입니다. 해당 상품 가격 2배의 다른 요인들 밑줄 2외 동그라미 그저와 빼고 나머지가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되고요. 2번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 자체 이동 밑줄.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지껏 확률을 따져보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원래도 너무 중요합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오른쪽 페이지 8번 목차,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입니다. 그러면 1번, 수요법칙은 아시죠?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과 수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따라서 1번, 자 가격과 수량은 끝에 보니까 반비례한다. 반비례 동그라미, 반비례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요, 동그라미 기억번호를 못 외울 줄 아세요.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감소하더라. 반비례 법칙입니다. 이 반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수요곡선은 우하향이다. 우하향 밑줄. 예. 쉽지만은요, 문장들이 다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수요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이 원칙인데요. 그러면 위에 여백이 많죠.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합니다. 수요법칙에 예배가 있어요. 자, 예배까지도 출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수요입니다. 가수요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가수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 이유를 본다면 첫 번째 소비자 예상입니다. 무엇이다? 예상.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뭘 하죠? 미리 사재기 하죠. 올라도 사재기 하더라.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미리 이만큼 사재기 하더라. 반비례 법칙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얘는요, 단어가 그제와 가격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무엇이 된다? 수요의 변화가 돼요. 다른 말로 곡선 자체 등입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이 소비자의 예상 또는 가수요는 어떻게 나오지? 곡선상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블렌 효과입니다. 해석하면 과시성 소비죠. 그러니까 졸부들의 소비 형태다. 돈 많으니까 비쌀수록 부를 과시하려고 살려고 하더라. 자, 이상 두 가지가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요법칙의 예외가 된다. 그리고 2번 내려가요. 공급법칙. 공급법칙은요,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공급을 늘리겠죠. 비례법칙입니다. 따라서 1번,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비례 동그라미. 비례하고요. 기억번 문장을 모두 비출하세요.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된다. 비례법칙을 말해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2번, 공급 곡선은 우상향망이다. 우상향 밑줄. 여기까지는 모두가 쉬운 내용입니다. 네, 뭐 9번 내려가죠. 자, 수요법칙에 따른 가격효과. 수요법칙이 뭡니까? 비례법칙이죠.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법칙에다가 밑에다가 단 하나 적어줄래요? 우하향. 그러니까 수요법칙이 반영되면 무슨 모양? 우하향이잖아요. 그러면 자, 수요법칙은 우하향 그 이유가 뭐냐? 이유. 이유가 과로입니다. 가격효과 이꼴 대체효과 플러스 소득효과다. 자, 밑줄 하세요. 대체효과 플러스 소득효과 밑줄. 다시 생략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격효과 이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이다. 요거 밑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수요법칙은요, 만약 가격이 싸대요.
가격이 싸다면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 법칙. 얘가 반비례 법칙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대체가 이것에 의해서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문장을 물어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수요 법칙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이다. 옵니다. 별거 없죠?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만. 따라서 수요 법칙이 반비례 법칙인 이유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하 문장 그리면 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0번 수요의 변화 요인 앞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 자, 수요의 변화는 곡선상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죠. 그러면 자 다시 봅니다. 수요 곡선이 있어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 증가하시죠? 수요 증가. 얘는 이제 우측 이동이다. 다른 말로 올라갔죠? 상향 이동이다.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우, 상향으로 이동하죠. 우, 상향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마구 물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상향으로 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얘는 수요 증가를 말해요. 얘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곡선 자체 등입니다. 수요가 감소합니다. 좌측이 등이죠. 내려가니까 하향이 등이죠. 합치면 무슨 이동? 좌, 하향으로 이동하죠. 좌, 하향으로 이동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좌측 이동, 하향 이동, 좌하향으로 이동, 수요 감소를 말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곡선 자체가 이동하니까 수요의 변화이다. 예. 그러면 우리 시험은 또 어떻게 묻지? 원래 나온다면 틀림없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박스에다가 이런 항목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주문 줄 거예요. 여섯 개 섞어서 주면서 우측 이동은 모두 몇 개인가? 우측 이동은 몇 개인가? 좌측 이동은 몇 개인가? 계속 찾는가?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이 박스에다가 여섯 개, 일곱 개 주면서 우측 이동 몇 개, 좌측 이동 몇 개 이런 것도 득점 하셔야 됩니다. 항목들이 많잖아요. 하나씩 본다면 1번 소득의 증가다.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죠. 이때 소득하는 순간 1번, 2번 묶어주고 뭐 정렬, 정렬, 정상재해와 일등재해, 정렬 두 가지.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해가 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재해가 되고요. 2번 내려가죠. 관련 상품 가격 변화. 자, 1번, 2번 묶어주고 대체재와 보완재 묶어주고요. 대체재, 보완재 다시 별표 한 개 하세요. 예, 가장 중요합니다. 대체재, 보완재. 자, 대체재, 보완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대체재, 보완재. 자, 타재와 가격입니다. 다음에 거재와 수량입니다.
그러면 거제어가 콜라다. 자, 콜라 대신에 마신다. 대체제죠. 콜라 반보 사이다. 콜라와 사이다 대체제가 되고요. 보안전은 같이 움직이죠. 콜라와 뭐 햄버거요. 자, 그래서 만약 사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당연히 사이다 적게 먹잖아요. 사이다 적게 마시면 대신에 콜라를 많이 마시더라. 결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하면 증가한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수요에서 대체제만 나왔다면 무조건 뭐 증가하면 증가한다. 비례관계를 떠올리시고요. 자, 그래서 항상 대체제 가격과 거제와 수요는요, 항상 증가하면 증가한다. 비례관계인데 함정을 파요. 함정을 어떻게 팔까요? 항상 P하고 Q입니다. P하고 Q, 가격과 수량이 비례관계인데 가끔씩 출제원들은요, Q하고 Q를 물어요. 이렇게. 소량과 수량을 물어요. 자, 수량과 수량은 함정입니다. 무조건 대체제 비례를 암기했다가 수량 물어버리면 얘는 비례가 아니잖아. 예. 여기에 숙제 말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제 수량이 감소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이다 적게 마시면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걸로 흔들어요. 항상 PQ가 비례관계지 수량, 수량은 그렇지가 않대 말입니다. 요즘은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도 자주 묻는 것이 여기다가 A제를 집어넣고 B제를 집어넣더라.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을 대체제라고 한다. 문장으로 묻습니다. 보안제, 콜라와 햄버거입니다. 같이 묻잖아요. 자, 햄버거 값이 비싸면 당연히 햄버거 적게 먹어요. 햄버거를 적게 먹으면 콜라도 같이 적게 먹더라. 결론적으로 보안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따라서 수요에서 보안제는 항상 보안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반대로 움직이더라. 반비례 관계. 그러면 수량끼리 물어요. 함정이 되겠죠. 함정. 그런데 보안제 아직까지 수량과 수량은 한 번도 안 물었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수량, 수량 묻는 것은 뭐만 조심하자. 대체제만 조심하자. 다시 공급 넘어가요. 수요는 사는 거고 공급은 파는 거잖아. 사고 판다. 단어 자체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급에서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사고 파는 거니까 무슨 관계? 반대 관계. 공급에서 대체제와 보완제가 되면 무조건 수요의 반대였어요. 자, 그러면 수요에서 대체제가 비례관계면 공급에서는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수요에서 보완제가 반비례관계면 공급에서는 보완제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얘가 너무너무 중요해. 늘 얘만 물으니까요. 그런데 공급은 별로 안 나와. 공급은요. 그러면 공급은 다시 우리 시험은요, 공급은
대체제는 아주 가끔 나와요. 드물게. 여기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에서 보완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출제 패턴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예약집 보시면 단어만 탁 보고도 이제 필이 탁 오잖아. 자, 1번, 2번 묶어서 별표 있잖아요. 대체제는 무슨 관계? 비리 관계. 뭘 조심하자? 수량, 수량 부르면 조심하자. 2번, 보완제는 무슨 관계? 반비리 관계. 그럼 표가 필요가 없어요. 다 정리되었어요. 3번, 기타 수요의 변화 요인. 항목은 많은데요. 일단 몇 가지만 밑줄 할게요. 1번 밑줄입니다. 인구 증가, 핵과 족화, 가구 분리, 밑줄. 이러면 수요 증가, 우측 이동입니다. 다음에 4번 내려가서, 자,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밑줄. 규제가 완화가 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5번요, 밑줄 아세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과로 예상 밑줄. 얘가 뭡니까? 가수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의 변화가 되면, 자, 이걸 왜 언급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험은요. 박스에다가 단어 6개, 7개 섞어놓고, 우측 이동은 몇 개인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수요 증가 요인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요. 예. 수요 증가 감소 구분하시면 무조건 한 문제 득점합니다. 원래 아주 강해요. 11번. 보는 수요와 발생 수요. 가볍게 볼령인데요. 1번만 보자. 1번. 자, 토지에 대한 수요. 첫 줄, 토지 수요 밑줄. 끝에 보니까 파생 수요 밑줄. 토지는 생산 요소죠. 토지는 생산 요소니까 바로 토지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파생 수요가 일반적입니다. 12번.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자, 박스 그림 보니까 개인 A와 B 그래프겠죠. 오, 개인은 가파르네. 이걸 전부 다 합한 것이 오른쪽 시장 전체 곡선인데, 자, 전체 곡선은 시장은요, 좀 완만하죠. 그래서 시장 곡선은 네모 속에 작은 네모 있죠. 시장 곡선은 첫 번째 항목, 보다 완만하다. 완만 동그라미.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완만하고 탄력적인데, 우리 시험은요, 완만하다. 요 단어가 잘 나와요. 내려가서 12번. 공급의 변화 요인. 여기다가 앞에다가 별표 한 개만요. 수요는 중요한데 공급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표 한 개만 한 거예요. 자, 공급의 변화이면 뭘 말하죠? 곡선 자체 이동이죠. 자체 이동인데 종류를 보게 되면 1번 관련 상품, 1번, 2번 묶어주고, 1번 대체제 보완제. 자, 나왔습니다. 이제 뭐 체크할 것도 없어요. 이거잖아요. 공급은 반대로 움직이더라. 공급에서 대체제는 무슨 관계? 반비리 관계. 보완제는 비리 관계. 수요와 반대의 세계인데. 다음 페이지. 거래 2번 기타 공급 요인. 자, 기타 공급하게 되면 1번 밑줄입니다. 용도 전환 용이 밑줄. 끝에 문장 규제 완화 밑줄. 이러면 공급 증가입니다. 3번요. 금리 인하 밑줄. 4번 양도 소득 세율 인하 밑줄. 공급 증가죠. 5번 밑줄. 공급자 또는 매도자 수의 증가 공급 증가를 말해요. 다음에 7번. 단어가 많죠. 중간에 보게 되면요. 토지 가격 하락 밑줄. 토지 가격 하락. 자, 토지 가격 하락은 뭘 말하느냐? 화살표 적어줍니다. 자, 토지 가격 하락은요.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공급은요. 얘가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이 바로 토지 가격 하락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적어줄래요? 건축 자재 가격입니다. 건축 자재 가격. 그러니까 건축 자재 가격,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묻거든요. 바로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자, 요 정도 밑줄 체크했습니다. 14번 내려가. 14번은요, 거의 안 나오는 문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패스하겠습니다. 15번,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전체 공곡선이다. 그러면, 자, 기업 A, B 개별 곡선을 합한 것이, 자, 오른쪽에 시장 전체 곡선이죠. 시장 전체 곡선은 네모 속의 네모보다 완만하다. 완만 동그라미. 시장 전체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16번. 토지의 물리적, 경제적 공급인데요. 그러면, 뭐, 그래프는 보시면 와닿겠지만, 바로 문장 내려가죠. 1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키죠. 무엇 때문에? 부정성. 부정성 때문이고,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맨 끝에 보니까 수직이다. 수직 밑줄. 다음에 2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대항성 밑줄.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동함이 1번. 자, 1번 보게 되면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므로 우상향망이다. 우상향 동그라미. 잘 나오죠? 경제적 공급은 무슨 모양? 우상향망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번.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다. 그러면 얘는요, 문장 보지 마시고 박스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왼쪽은 공급이 가파르죠? 가파름 동그라미. 그래서 단기는 가파르다. 가파르면요,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비탄력. 따라서 단기 공급은 가파르고 비탄력적이다. 자, 오른쪽. 오른쪽은요, 완만한 게 장기되어 있죠. 장기는 완만하다. 완만 동그라미. 이거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장기 공급선은 완만하니까 다른 말로 탄력적이죠. 장기일수록 완만하고 탄력적입니다. 자, 예약집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가 탄력성인데, 탄력성은요, 일단 요 파트에 정리 문제 풀고 끝난 다음에 이제 탄력성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시간은요, 예약집은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집 들어갑니다. 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요, 26페이지. 여러분들은 문제 풀 적에 제가 부탁드렸죠.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자.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한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이를 지킨 사람은 15%밖에 안 돼. 왜? 우리 시험에서 합격률 15%니까. 80%는 다 떨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한다면 이미 합격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개론 수업 들으면서 그 전날 준비를 하겠지만은요, 저는 요 문제를요 한 줄 내도록 봅니다. 예. 많이 봐요. 왜 이렇게 많이 볼까요? 예. 다 알고 있는데도 예. 요 문제를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오늘 문제가 45문제거든요. 수요 공급. 게다가 이제 탑 문제 한 문제 포함하면 46문제. 이걸 계속 떨어지게 봅니다. 몰라서 몰라서 볼까요? 아니잖아요. 왜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어제 보고 매일 보느냐? 예. 고민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적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바람에 오늘 보고 또 내일 또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 계속 좁히고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좁힌 문제가 이 문제를 반으로 확 줄여주잖아.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왔다면 오늘 강의 들은 다음에는 제가 동남에 친 거 있죠. 그것만 보시면 돼. 딴 거 보지 마세요. 이것만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회로수를 늘리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고민한 문제 체크해드립니다. 자, 탑 문제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한번 미리 예습하고 풀어봤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동그라미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전부 다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9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14번, 15번. 다음 페이지. 16번.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부르는 거는 요거 아세요? X. 18번 X. 18번은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제는요. 예. 왜 그럴까요?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울으시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올 거 왜 시간 낭비하면서 풉니까? 차라리 민법 공부 문제 풀지. 그래서 이제 X 하는 거는요. 예. 보지 마세요. 예. 잊어버리세요. 안 나와. 안 나와. 계속 봅니다. 19번 동그라미. 20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23번 동그라미. 자, 이제 X입니다. 26번 X. 안 나와요. 다음 페이지. 또 X입니다. 27번 X. 보지 마세요. 자, 이제 동그라미입니다. 28번 동그라미. 30번. 다음 페이지요. 33번 동그라미. 35번, 36번. 다음 페이지. 37, 38, 39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42번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4번 동그라미. 총 46문제인데 제가 분명히 22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요 문제만 계속 반복하시면 합격선은 충분히 넘어갑니다.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예. 좋은 문제 반복해서 푸는 게 낫지. 예. 쓸데없는 문제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X 문제는 과감히 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상 문제집이 다른 문제집보다 쉬운 것만큼은 문제가 풍부합니다. 많아요. 예. 많아요. 절대 문제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터 보시면 보충 자료가 없잖아요. 없죠. 왜? 이걸로 충분하거든. 예. 집어넣을 게 없는 거예요. 보충 자료는 없습니다. 예. 자, 문제 봅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2번하고 3번인데요. 2번, 3번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유량과 절량 묻잖아요. 유량, 절량. 아, 그러고 보니까 다 박스를 묻지. 예. 예. 박스를 묻을 확률이 높아요. 2번. 자, 시장 분석은 일정 기간 유량 변수와 일정 시점 절량 변수로 구분된다. 다음 중에서 유량 변수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에서 단어가 몇 개 들어갔지? 7개요. 이렇게 한 7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 보시면서 설령 내가 암기된 게 아니고 공방이 아니더라도 단어 보시면서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 시점을 가리키면 절량이다. 기억번. 아파트 가격은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시점이죠. 이 아파트 가격은 현재 얼마 한다 하니까 시점, 절량입니다. 니엠번, 아파트 임대료는요. 유량이죠. 기간 유량입니다. 5가 되고요. 관리비는 한 달 관리비죠. 유량 5입니다. 아파트 관리자 인건비도 한 달 봉급이죠. 기간 5입니다. 니엠번, 담보에 대한 이자비용 매달마다 내죠. 기간 5입니다. 아파트 재고량은 특점 시점에서의 재고량이죠. 저량이죠. X. C번.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 동안 거래되었다. 6개월 동안 거래되었다. 기간이죠. O입니다. 그래서 자 유량은요. D번 임대료, D번 관리비, R번 인건비, C번 거래량, 또 미연번 이자비용. 모두 5개네요. 5개. 정답 4번. 3번요. 3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3번은요. 단어가 안 나오고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묻는 것은 두 번째 줄. 다음 중에서 유량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미리 밝혔는데, 자, 박스에다가 지금 단어 문제 풀었잖아요. 3번은 문장이 나왔죠. 아직까지 문장으로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유량절은 중요하니까 문장으로도 연습합니다. 응용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문장 해석하면서 여러분 해석하세요. 기간을 가리키면 요량, 시점 가리키면 재량입니다. 기억번. 2022년 3월 말 현재 바로 답 나왔네. 현재는 뭐죠? 시점이죠. 이건 바로 주량이네요.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은 얼마이고 수도권의 미분양은 얼마이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니까 주량이죠. 얘는 뭘 가르치지? 다시 말하면 주택 재고량. 미분양은 재고량이죠. 저량 X입니다. 니엠번. 주식회사는 지난 1년 동안 답 나왔네. 1년 동안 유량이죠. 아파트를 3세대 분양하였다. 얘가 뭐냐면 뭐 전문용어로는 신규 주택 공급량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량입니다. O입니다. 디귿번. 자, 타이거 씨는 A 주식에 7천만을 투자했다. 키워드가 뭐죠? 투자했다. 투자. 투자는 한번 투자하면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잖아요. 투자는 유량 O입니다. 리얼번. 2021년 12월 말 현재 답 나왔네요. 현재 하면 뭐 시점이지. 복구도 없이 저량이죠. 저량. 미연번. 자연시는 지난해. 이거 뭐죠? 작년 1년 동안. 바로 유량이죠. 지난해 광고 출연 수입은 얼마다. 바로 기간이죠. 유량. B번. 라이온씨는 지난해 오피스텔 순영업 소득은 얼마 벌었다. 지난 1년 동안 유량이죠. 그래서 유량 개념은요. 자, 니연번, 디귿번, 미연번과 비연번이죠. 정답 4개. 정답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의미에서 동남이 친 거예요. 왜? 유량과 재량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유량, 재량은 이 두 문제로 충분합니다. 4번요. 4번은 어떤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시장 수요 함수. 시장 수요 함수 계산 문제가 돼요. 이런 비슷한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은요. 그동안에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두 번 나왔습니다.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를 추정한 결과 P 꼴 140 빼기 8QD다. 자, 수요함수가 P 이퀄 140 빼기 8QD이다. 만약 이 경제의 소비자와 똑같은 수요함수를 가진 새로운 소비자가 복지되어서 두 배로 증가했대요. 자, 얘가 몇 배나 커졌다? 두 배나 커졌다. 다 끝났네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가 두 배나 커졌대요. 자, 두 배나 커지면요. 커진 만큼 곱하기 좀 돼요. 곱하기. 예. 두 배 가면 곱하기 2고요. 10배 크다. 10배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새로운 시장 함수를 묻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풉니다. 첫 번째는 FM대로 풀고요. 원리원칙대로. 두 번째는 변칙으로 풀자. 일단 공부는 FM을 합니다. FM대로 풀게 되면 자 먼저 수요 함수가 정리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얘를 맨 앞으로 빼내자. 얘를 넘겨주면요. 8QD가 돼요. 그러면 140. P가 넘어오죠. 마이너스 P가 돼요. 아직 정리가 덜 됐죠. 왜? 수요 함수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 8을 넘겨줍니다.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합니다. 나누기. 그럼 이제 수요함수 이꼴 나누기 8 하게 되면요. 17.5가 될 거예요. 140 나누기 8 하게 되면 17.5. 또 나누기 8 하게 되면요. 8분의 1 P가 돼요. 따라서 정리되지 않은 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어요. 이제 이 함수가 두 배나 커졌다. 두 배.
두 배나 크지만 그대로 뭐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따라서 시장 수요 함수 이꼴 각각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곱하기 2. 두 배나 크니까. 곱하기 2 하니까 35가 돼요. 곱하기 2 하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두 배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지문은요. 자, QD를 안 묻고 P를 묻죠. P를 부르니까 요 P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죠. 그럼 이제 얘를 넘겨줍니다. 넘어가니까 4분의 1P가 돼요. 35. 얘가 또 넘어오면요. 마이너스 QD가 돼요. 아직 P가 정리가 안 되었죠. 마지막 정리하면 되겠네요. P를 정리하면 이제 얘를 넘겨주자. 나누기 4를 넘겨주면 곱하기 4가 돼요. 그래서 이제 P를 정리하면 각각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돼요. 곱하기 4 하니까 140이 되고요. 곱하기 4 하니까 4QD가 돼요. 따라서 FM대로 푸니까 자 P는 140 마이너스 4QD가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원리 원칙대로 푼다면요. 자 정리되지 않은 식을 정리해서 시장이 두 배나 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P로 정리했다. 답은 나왔습니다. 좀 복잡했잖아요. 이제 변칙이다. 변칙. 어떻게 보면 변칙이 편해요. 자, 바로 가건 둘로 가건 서울만 가면 되니까요. 답만 나오면 되니까요. 변칙은 뭐냐? 함수가 이거잖아요. 자, 변칙은 시장 함수가 두 배나 커졌잖아요. 커졌다. 두 배나 커지면요. 여튼 이제 그만큼 두 배나 커진 만큼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이를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자, 함수 앞에 숫자가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그러면 몇 배나 커졌지? 두 배나 커졌죠. 그럼 이제 함수 앞에 숫자가 기울기니까 여기다가 그냥 두 배나 커지니까 두 배나 커진 만큼 그냥 나누기 2 하면 돼. 나누기 2. 답이 나왔죠. P equal 140 나누기 하면 4QD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답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자 전제가요. 똑같은 동일한 함수라면 두 배나 크다면 기울기 값에다가 나누기 2. 그러면 네 배나 크다 나누기 4. 열 배가 크다 나누기 10. 여러분들 편한 거 좋아하죠, 그죠?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안 풀고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자, 해서 정답 4번입니다. 자, 5분부터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